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지금 그 언론이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구주 30%를 갖고 와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게 되지만 향후에 아시아나항공 그 정상화 자금 부담이 그 한진칼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진칼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왜 좋으냐면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왜냐면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가지거든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10% 이상 가지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일각하고 삼자연합의 지금 지분 차가 한 그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적어도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이 지분은 충분히 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상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조원태 회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또 일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자, 산업은행이 현금 출자를 하고 한진칼이 산원에 신주를 발행을 해주고 이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지분을 인수하는 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한진칼이 확보했던 아시아나 지분을 다시 대한항공으로 현물 출자를 하고 대한항공이 그 대가로 대한항공 신주를 발행해서 한진칼로 주는 형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한진칼을 제3자로 한 그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해 주고 한진칼은 자기들이 확보한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대한항공의 현물로 출자를 해서 넘겨버리는 형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나 항공 지분이 처음에는 한진칼로 왔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가 저기 위에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수직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구조도 그 지금 산원하고 그 한진그룹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왜 처음부터 바로 대한항공 산원이 바로 대한항공에 출자를 해주고 대한항공이 그 돈으로 금호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바로 사오든지 아니면 그냥 대한항공이 이 바로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이거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 지금 뭐 한 3천 뭐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사오는 형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원이 대한항공에 출자를 해주고 대한항공이 바로 갖고 오는 형태로 하지 않고 이걸 한진칼로 갔다가 한진칼에서 다시 한진칼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산원이 한진칼 지분을 가지도록 만드는 구조를 거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원이 이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도록 지금 만드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산원이 바로 대한항공에다 출자를 해주면 산원은 대한항공의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금호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받고 이렇게 되면 한진칼 경영권 분쟁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진칼이 지금 발등에 불인데 산원이 바로 대한항공에다가 출자를 하는 형태는 지금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조원태 회장한테는 하등의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진칼에 돈을 넣고 이 산원이 한진칼의 주주가 되고 한진칼이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오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을 대한항공에다 넘기고 대한항공은 한진칼에다가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이중의 구조로 가는 이유가 지금 한진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산원이 한진칼에 먼저 출자를 하는 형태, 이 형태를 원하는 거고, 이 형태가 아니고 바로 대한항공으로 산원의 그 출자가 들어가는 형태는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별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산원이 그 연구채 8천억 원을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전환한 아시아나 지분을 한진칼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고 한진칼이 그 대가로 그 신주를 발행해서 산원에다가 주고 산원이 10% 이상 한진칼의 주주가 되는 형태. 자, 이 형태로 가게 되면 한진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채 8천억 원어치를 아시아나 항공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시총이라고 하는 게 한 9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시총 9천억짜리 회사에 아시아나 지분 8천억 원어치를 투입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50% 수준의 40% 50% 수준의 육박하는 그 지분을 그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분이 이 한진칼한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한진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어떤 큰 더 큰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한진칼의 그 주식을 발행해서 산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유출 없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금호 산업이 여전히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의 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금호 산업은 지금 배제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한진칼 입장에서는 아무리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려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금호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형태는 또 아니거든요. 예, 한진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는 한진칼의 경영권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현금 유출 없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연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그 부분도 한진칼로 넘기고 한진칼은 신주를 발행해서 산업은행에 주고 그 다음에 한진칼이 별도의 자기 자금을 들여서 금호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 그러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도 한진칼이 땡겨오고 산업은행이 연구채를 아시아나 항공 지분으로 전환한 그 아시아나 주식도 이렇게 갖고 오고 실제로 현금 유출은 금호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을 사는 그 돈의 현금 유출만 있고 산업은행이 그 연구채를 전환한 그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땡겨오는 것은 그냥 한진칼 주식을 발행을 해서 지급하는 형태. 그만큼 이제 여기서는 현금 유출이 발생되지 않고 여기서는 일정 부분 현금 유출이 발생되는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한진칼이 엄청나게 많은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아시아나 항공을 한진칼이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연결 회계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고 아직도 적자 상황이고 올해 연간으로도 적자고 내년에도 뭐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재무 구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아시아나 항공을 한진칼이 같이 엎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또 현금 유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시아나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조은태 회장에게 도움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금 유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조은태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서 보여줬던 그냥 한진칼의 산원이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 금호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갖고 오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한진칼이 먼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을 나중에 차후에 대한항공으로 넘기는 방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전자 제일 첫 번째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조원태 회장이 그 산원이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쪽에서 LOI 그 인수 의향서를 그 산원 쪽에 그 제출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산원이 먼저 분명히 제안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런 산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이 아주 절체절명의 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KCGI 쪽에 임시주총 그 요구 가능성도 있고 임시주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기주총이 불과 한 넉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한진칼 경영권 방어 이 부분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원 입장에서는 항공업을 하는 한진 그룹에 그냥 아시아나 항공을 넘길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점이 있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진칼 경영권 방어에 산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두 개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방안 같은 경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일단은 KCGI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KCGI가 지금 사실상의 최대 주주인데 KCGI 쪽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한진칼의 정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 신주는 기존 주주들이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정하기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우리 회사의 신조를 발행해서 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관에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한진칼의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 제8조에 보면 자 신조를 발행하게 되면 주주가 신조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1항입니다. 8조 1항인데 8조 2항에 가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주주 우선 공모,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뭐 이건 당연하니까 넘겨버리겠습니다.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3.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식 예탁 증서 DR 발행으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 4, 5, 6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할 터인데 한진칼이 산원에게 신주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이 3, 4, 5, 6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 4, 5, 6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이 신주를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이게 긴급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뭐 제휴가 될 수 있는가? 뭐 DR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3, 4 중인데 이 3, 4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 수 있는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법에 앞서는 그 회사 자체의 그 하나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진칼의 정관상으로 과연 이 산원에 대한 신주 그 배정이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한 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있고요. 자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의 그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정관을 보면 대부분 기업들은 정관상으로 그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적어놓습니다. 예.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든 웬만하면 그 제3자에게 그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의 전관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굉장히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해놓습니다. 등하고 붙여놓거든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그 밑에 보면 더 포괄적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자, 그러니까 1호 외의 방법,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정하는 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청약의 기회를 할 기회를 부여, 신주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오직하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관을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상당히 제법 명확하게 딱딱 정해놨거든요. 예. 여기를 보면 뭐 등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칼의 산원이 출자를 들을 수 없다, 그 제3자의 출자가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인수의 그 메리트가, 아시아나 항공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도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원태 회장이 그것을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결합되었을 때 뭐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그 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그 우리 그 코로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두 회사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두 회사의 이 엮임 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시너지만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지금 산소 호흡기 달아놓은 회사 아닙니까? 기한 기금으로 지금 산소 호흡기 달아놓은 회사고, 어떻게 보면 한진이 지금 땅 팔 거 팔고 호텔 팔 거 팔고 자금을 원활하게 그렇게 마련을 해야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나 항공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 이게 두 개가 결합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항공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진칼의 이 정관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판례상으로도 그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KCGI 쪽에서 그런 판례를 모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의 스킴 자체가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자, 한진칼은 주가가 푹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자,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이런 스킵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재료가 약간 소멸된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경영권 분쟁의 무게 중심 자체가 저쪽 조원태 회장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산원이 출자를 해서 산원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면 산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원태 쪽의 편을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KCGI와 조원태 회장의 이 한진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을 좀 재료로 해서 주가가 이제 좀 견조하게 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그 효과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은 이렇게 푹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아마
주가는 조금 더 맥을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오늘 종가 차트는 아니고 제가 뭐 이 자료 준비 때문에 오전까지만 보고 이제 만든 건데 아마 종가도 뭐 비슷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장 초반에는 어제 전일보다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쭉쭉 그 빠지면서 결국은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고요. 역시 대한항공 앞으로 그 대한항공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부담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부담들 이런 게 좀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나항공은 튀죠. 예,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우울한 날들이었죠. H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인수가 무산되고 나서 굉장히 그 우울한 상황이었고 그 산소호흡기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또 최근에 이제 균등 감자 때문에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한진 쪽에 지금 인수되어서 가는 형태가 또 우리 주주들한테는 또 그나마 지금 현재 거의 저 악재의 연속에서 어떤 희망적인 하나의 호재로 오늘 또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 그 왜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그 4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이 그나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느냐 한 데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그 어제 밤 그 뉴스 이후에 오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4년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아시아나 저 대한항공 한진 그룹의 아시아나 그 인수 부분이 채권단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 중에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반응이긴 한데 사실은 명확하게 그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 시인 같으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 산업과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은 한진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뭐 굳어졌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뭐 질문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그러면 대한항공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들이 뭐 있을 텐데 예. 그들이 혹시 아시아나항공을 노려볼 만한 상황은 네. 안 되나요 현재? 아시아나 항공을 노려본다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를 네. 대한항공의 그 경영권을 일으키고 있는 쪽에서 네, 그거는 이제 KCGI 쪽이겠죠. 그러니까 네. KCGI가 된다면 네. 그들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인수하면서 네. 더 경영권 그럴 만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마 과거에 KCGI 쪽에서 처음에 그 한진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산은이 그 현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왔을 때 결국은 KCGI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 전에도 뛰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뛰어들지를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국은 제주항공하고 그 현대산업개발이 그 막판까지 싸움을 하다가 제주항공이 나가 떨어지고 현산이 그 인수자로 정해졌는데 그때 거의 한 2조 5천억 정도 그 입찰 제한 금액을 써냈었거든요. 한 3천억 정도는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사겠다. 그리고 한 2조 2천억 정도를 새로 그 아시아나항공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행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2,500억 원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나가리가 되고 나서 아시아나하고 현산 쪽에서 그 2조 5천억 원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소송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KCGI가 아시아 금호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인수를 하면서
사는 쪽에다가 우리가 구주를 얼마에 인수할게, 그리고 아시아나 정상화 자금으로 얼마를 집어넣을게 하고 써낼 만한 그런 자금적인 여력은 거의 없었고, 왜냐하면 이 한진 칼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정도의 그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왜 하려 하는가, 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목소리)